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83페이지죠. 매매 효력입니다. 일단 매매 효력에서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요 과실입니다. 과실을 자, 그림 보시면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지 못해요. 다만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면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이때는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과실을 수취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자, 대금에 대한 이자는 과실과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수취함으로 이자를 못 받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매도인의 이제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 책임입니다.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요거를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이건 외우는 게 좋아요. 암기.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아는 정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줄줄줄 나오게 외우시고 나서 요 외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요 좌측에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매도인 입장에서. 따라서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이에요. 선이면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X다,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꼭 맞는 건 아닌데 맞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때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다할수 있다. 따라서 선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X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매수인이 악이에요. 알면서 샀단 말이죠. 그래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 매수인도 할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따라서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척 기간,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는 1년이에요. 1년인데, 권리의 하자는 1년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권리 하자에 대해서 제척 기간은 원칙이 1년이다. 근데 매수인이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 날로부터 1년. 매수인이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앞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박스 많지 않죠? 꼭 암기해 두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측에 박스를 보세요. 자, 우측에 박스를 보시면, 자, 일단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뉘고, 권리의 하자에서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해제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있다. 행사 기간이 비어 있죠. 왜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죠. 그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선이면 다할수 있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 매수인은 뭐만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죠. 자, 제척 기간이 1년인데 매수인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이면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꼭 암기해 두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용익권에 의한 제한,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선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제한인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 악, 불분하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은 비어 있죠? 제한이 없다. 그죠? 근데 물건의 하자는 둘로 나뉩니다.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인데 물론 특정물의 하자든 종류물의 하자든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담보책임 물수 있고요.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특히 악의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6월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하면 종류물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죠. 또는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종류물의 하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추가로 기억할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입니다. 일단 경매에 있어 담보책임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담보책임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채권의 양도, 채권의 면도죠. 자,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양도인이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죠. 다만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담보책 끝인데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담보 책임은 그 매매 계약이든 경매든 채권 양도든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거나 경매가 무효거나 또는 채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매수인의 의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임도 장사.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원칙, 매도인의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이지만 임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된다. 그 다음에 불안의 항변인데, 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함인도에서,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존재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 제공을 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이 이제 환매입니다. 일단 환매에서 의와 기능인데 우리가 환매에서 조심할 것은 매도 담보예요. 그러니까 매도 담보라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매도 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담보의 경우는 그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다 보니까 등기부상 완전히 권리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을 갚고 돈을 변제하고 되찾을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하는 것이 환매고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 담보를 하면서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매와 재매매 예약을 한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환매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고요. 재매매 예약은 가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흔히 쓰이지 않고 보통 재매매 예약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매는 제한이 있어요. 첫째, 환매 계약. 환매 특약과 환매에 관한 부기등기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환매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특징은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동산은 필요 없겠죠? 부동산만. 부동산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 특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환매 기간은 5년이고요. 다만 이 환매 기간은 연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교환이 나오죠. 교환의 의의는 뭔가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하면 교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약집 내용도 많지 않죠. 민법 조문도 양이 많지 않아요. 기본서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기준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괜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교환은 조문 자체가 없고 어차피 매매에 관한 그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교환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로 바꿔서.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자, 389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임대차가 나옵니다. 의. 자,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 개념에서 주의하실 건 첫째, 임대차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예외적인 거예요.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상가 업무용 건물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그런 말이 없다면 민법상 임대차가 임대차의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가로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입니다.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고요. 실제로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개념이에요. 자, 내용을 들어가는데 성질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물권이나 채권이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원칙이 없는 거고 예외가 있는 거니까 원칙과 예외를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차 존속 기간이죠. 박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최장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 무한의 임대차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제 민법이 다 끝나는데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 뭐만요? 전세권만. 전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단 기간입니다. 자,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년을 보장하고 1년을 보장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 거고요. 그런 말이 없다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쌍방 모두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 임차권 소멸한다. 요번 시험 문제 참잘 나오고 있죠. 왜? 우리는 자꾸 2년, 2년 그러시니까. 자,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임대차에 대해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요건이 특이합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죠. 자,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만료 전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조심할 것은 요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질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주택 아닙니다, 상가 아닙니다,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병, 친구인 병이 대신 보증금을 제공해 줬고요. 아, 보증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친구인 정이 요 보증금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자, 근데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저당권은 뭐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되면 정은 갑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대차 효력에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또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행위,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3번, 이러한 수선 의무가 있더라도 사소한 의무, 이거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선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 임차인의 권리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인은 목적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 만약에 목적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임차인은 2번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비용인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죠? 반환 시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입니다.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시 청구하게 되고요. 임차인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속 매수권인데, 자, 임차인이 뭔가 필요해서 목적물을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근데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구성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돼서는 안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를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물론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일지언정 뭐일 수는 없어요. 유치권일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물 임차인이 뭔가를 부속시켰다 그러면 항상 바로 부속물 매수청구 가지 마시고 부합됐다는 얘기인지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아니라 유기상환청구권 문제로 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토지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상권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이 두 가지인 겁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가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한 경우,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물론 또 지상물 매수 청구를 관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단 성립 요건이다. 무슨 말이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다. 원칙은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확 후 지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기예요. 2기. 두 달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는 거죠.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임대차에 대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 무제한이에요. 자, 우리가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제한인 거죠.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면 쭉 내용이 나오죠. 특히 법정 담보 문구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임차물의 보관 의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임차물의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임차 여러 명일 경우 이러한 의무는 연대에서 부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 나왔잖아요, 이제 민사특별법 다음 주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 핵심 요약 강의도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이 되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